근데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한번 잡으면은 그 방향성대로 쭉 가려는.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4일 수요일 1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일단 조금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한 20만 원대 중반? 중반이었나요, 제가? 스 말고 노벡스는 오늘 한3% 마감했더라고요. 플러스 3%? 이제 뭐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시장도 괜찮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사람은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 만약에 상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의미 없는 트렌드 같고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글쎄요, 제가 뭐, 제 의견을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안 보시는 분, 뭐,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너무,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조금 강세 추세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목표가를 30만원, 두 번째를 50만원 목표로 설정했고, 이제, HH킴님께서는 저는 삼성 승인 시 25만원, 노어백스 승인 시 30만원, 백신 개발 성공 시 50만원으로 설정을 해놨다. 일단 모멘텀이 많다라는 게좀 괜찮죠. 예, 진짜 핵심이죠, 이게. 저도 이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어백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노어백스를 보려면 결국에는 영어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냥, 노어백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노벡스는 차트는 나쁜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은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인적으로 좀, 일단,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번 주에 주도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장부터는. 네, 월요일장부터,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6월부터, 7월달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진원생명과 뭐 두산중공업이 이제 주도주였다라고 하면은 그 7월부터 뭐 8월달까지는 이제 뭐 카카오게임즈, 네, 카겜 아니면은 뭐좀 인상 깊었던 게어 그거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에코프로 HN. 네. 에코프로 HN이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에코프로 HN이랑 카카오게임즈랑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아마 좀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어쨌든, 얘가 이제, 어쨌든 그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15억. 15억에서. 아무튼, 그런데 지금 15%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 두방간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 다른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한번 잡으면은 그 방향성대로 쭉 가려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지언정, 뭐 쭉쭉쭉 가든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잡히면은 잘그 대기 매수세가 좀 강해요. 대기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수익 관점이라 내가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요.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 여러 데가 이제 저항까지도 다 돌파가 나왔으니까 사실 매물 때도 이제 깔끔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뉴스가 만약에 또 나온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노버백스가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또 금방 한뭐10% 정도는 갈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2차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쉬어가는 자리도 있고 뭐 올라가는 자리도 있겠지만 쉬어갈 때는 좀 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좀 확실하게 좀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좋은 뉴스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자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술 수출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을 예로 좀 들게 되면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얘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기술 수출권이 나왔어요. 거의 머크사랑 2조 1천억 원인가 2조 3천억 원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의 기술 수출권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아 매수 관점 보기에는 좀 힘들다. 왜냐 이런 트렌드 상단에 있고 근데 좋은 모멘텀이 그런 기술 수출권 2조 3천억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수출권이죠. 그러면 이 정도는 가서 여기서 이렇게 놀아주면은 매수 관점 보겠다라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내려올 때 보니까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종목들 다 좋아합니다. 뭐 녹십자 랩셀이나 제넥신이나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뭐 작년 한 8월 달에 보면은 상당히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또 트렌드 상단이에요. 상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때도 제가 고점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조금 많이 아쉽죠. 지금은 다른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가격대를 찾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근데 제가 이제 함부로 이제 더 올라갑니다. 뭐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뭐, 이렇게 받쳐줄 매물 때는 많은데, 그러니까 지지로서 작용해줄 만한 매물 때는 많은데, 저항받을 만한 매물 때는 또 없어요. 의미 부여해볼 만한 매물 때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게 보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좀 좋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올라갈 때마다 저항은 뭐 이제 매물이 쌓여있고 포카창에 그러긴 하겠지만 또 뚫어주면은 또그 다음까지 가니까 돼요. 네, 그래서 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기대도 되고 개인적으로는요. 뭐 저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따로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따로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괜찮은 게 많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상 3상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네, 1년에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임상 3상이 또 누가 하느냐도 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그런 병을 가지고 임상 3상을 하느냐.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좀 제가 와, 이건 죽인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암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다. 아니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된다. 이렇게 막, 얘기는 계속해서 많잖아요. 어쨌든, 코로나는 지금, 현재로서의 메가 트렌드잖아요. 작년보다 좀덜 하지만, 작년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떡상을 받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도, 우리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때도 뭐, 임상 3상을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뭐, 이때부터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때인가? 뭐, 나왔을 때 저는, 아, 이거 큰 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네, 아무튼, 네, 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우려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네. 8월 2일, 7월 30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쭉 보시게 되면요. 네, 미 증시, 다우, 뭐,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해서 친절하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들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9시부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시작한다라고 하죠. 네, 9시로 쭉 가시면은, 네, EDT, 현재가 2,65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35원, 손절가 2,51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라고 해서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 옆에 AP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제 있는데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세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 급등하는 테마주를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볼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거를 보게 되면은 막다 모든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